오픈 YY의 새로운 옷들 보러 왔거든요. 빈전이랑 매장에서 만나기로 해가지고 다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너무 예뻐. 골라봐. 이거 예쁘지? 너무 예쁘던데 옷이. 꽃이 있는 귀엽지 않아요? 치마도 더 오픈 거 입었어요. 귀여워. 택시를 기다리고 있어요.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어요. 20분 걸릴 것 같다는데? 지금 아니 대박이다. 택시에서도 하면서 너 지금 여기 노트북 있어? 나는 그래서 어떻게든 오늘 나왔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라도 나왔어야 돼. 그래, 겨울이 되게 하고 있, 찍고 있어. 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 맞아, 되고 있는 거. 어, 미용이 이런 가방이 있어? 이런 큰 가방이? 완전 커. 와, 근데 좋다. 노트북 들고 다니기. 맛있겠죠? 메이저 맞니? 진짜 많이 먹어. 진짜? 왜냐면은 집에 도착했어요. 저는 오늘 축구를 볼 거예요. 8강. 예. 안녕하세요. 오늘 입을 룩은요, 레이브가 돌아올 때가 되었잖아요. 올 레이브 룩입니다. 오늘 브이로그를 레이브와 같이 한 착장이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룩입니다. 일단 탑은요, 지금 입어보고 완전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예뻐요. 플라워 패턴의 그 저지 레이스를 사용한 가디건형 블라우스예요. 근데 이게 핏이 너무 넥라인이 이렇게 보트넥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붙으면서 여기가 살짝 벌어져요. 좀 길어가지고. 그래서 핏이 엄청 예쁘고, 레이스라 그래서 뭔가 좀 땅땅해 보이지만 되게 은근 신축성도 좋고 되게 텐션감이 있어요. 그래서 불편함은 없거든요. 너무 예뻐. 아, 이거 진짜 인기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거 이미지로 보고서는 얘를 딱 먼저 골랐는데 입어보니까 너무 예뻐. 요런 스타일이에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데님도 레이브거든요. 루즈한 핏의 데님인데, 이게 보시면 옆선이 이렇게 살짝 사선으로 이렇게 슉 떨어져요. 엄청 와이드하고 데님 핏이 진짜 예뻐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핏이 좀 예쁜? 그리고 여기에 자켓은 오늘 이거 입어줄 건데, 레이브에서 잘하는 자켓이죠.
요 자켓인데 이게 트위드 자켓이거든요. 요렇게 보면 진짜 기본 트위드 같은데 버클이 남다르거든요. 이런 일반 트위드에서는 잘 없는 약간 고리형 요렇게 끼는 느낌이거든요. 사실 이 안에 이 탑이랑도 은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진짜 봄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룩이지 않을까. 그리고 가방은 이번에 요거 들어줄 건데요. 처음 보는 디자인이지 않아요? 레이브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뉴 디자인 백인데 딤플 라지 백이에요. 되게 만두같이 생겼죠. 곡선의 형태와 약간 주름진 느낌이 더해진. 여기 양쪽에 보시면 이렇게 스트링이 있거든요. 주름을 또 잡을 수도 있고 볼륨감이 있어서 더 예쁜? 더 포인트가 되는 그런 가방이에요. 이 블랙 컬러는 저는 지금 레더로 들고 있는데 라인론이랑 레더 둘 다 나온다고 해요. 안에 수납력이 진짜 넓어요, 안에가. 그래서 웬만한 거는 진짜 다 들어가네요. 이게 은근 또 사이즈가 또 크고 밑에가 되게 넓어가지고 이렇게 나가보려고 합니다. 약간 대학생 같은데? 감자는 나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저는 오늘 성수동에 일이 있어서 잠깐 갔다가 밥 먹고 미팅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하는 날입니다. 지금 홈바디 여름에 나올 제품들 샘플, 마지막 샘플 나와가지고 이렇게 도착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도 한번 보고 해야 됩니다. 지금 밥 먹으러 왔거든요. 성수동에 가보고 싶었던 음식점에 갈 거예요. 조조라는 곳인데 야끼소바 파는 데더라고요. 와 추워. 옷은 완전 봄인데.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시간이 다 돼가지고 미팅하러 가려고요. 미팅 끝. 미팅 끝나서 이제 또 헬 퇴근 시간이 지금 아슬아슬하게 겹쳤거든요. 빠르게 가야 해요. 오늘은 제 친구를 만나는 날인데요. 오늘 친구랑 밥 먹고 친구 집에서 환승연애 볼 거예요. 오늘 아껴뒀거든요, 안 보고. 재밌겠다. 너 생선 좋아해? 어. 생선 구이? 거기다가 누룽지에다가 젓갈을 이렇게 해먹는 건데 미친 거 아니야? 들기름 막 없어. 진짜로. 어머 나 일로 가야 됐어. 미쳐버려. 가방은 어디 거야? 아 이거 있어? 내 채. 나 컨디션 먹을래. 너 레디큐? 급한 그녀. 야 왜? 줄 서? 너무 웃겨.
편의점 그 앞에 있었어? 앞에 맞는데? 의자 있잖아. 근데 바퀴야. 근데 나 핫팩 있어. 체육도 맛있을 것 같아. 체육도 맛있어. 아니면 저 탕도 맛있을 것 같긴 한데. 탕도 좋다. 이게 화요일이랑 비슷한 거 아니야? 증류주 이런 거? 맞아. 어떻게 해야 되니? 네. 어떻게 아세요? 아니 모르겠지. 어떻게 되게 유명해. 아니에요. 유치랑 패션이 잉화라고. 아 왜 저래. 아니에요. 잉화. 잉화? 잉화. 잉화. 잉화? 네. 아 좀 어렵다. 잉화. 왜 잉화래요? 얘가 지어서 지금. 고등학교 때도 별명. 어 어떻게 찾아? 부끄럽네. 그 위에는 고추, 양파랑 같이 곁들여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야, 잠깐만. 나 누룽지 진짜 좋아해. 너랑 나랑 진짜. 직접 짠 기름 직접 짠 기름? 야, 냄새가 미쳤는데? 야, 비벼봐. 먹어봐. 짜. 네네. 그럼 그걸로 주세요. 네. 이걸로 챙겨. 동진이야? 광태? 광태. 아 광태 왜? 진우? 그럼 둘이 아직까지 여기서 왜 나와? 그럼 또 갑자기 이렇게. 순간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어떻게? 갑자기 제주도입니다. 안 보이네. 가족여행으로 조카들이랑 제주도에 왔거든요. 오늘 룩은 또 올 레이브 룩인데요. 이렇게 맨투맨이랑 스커트 같이 입었거든요. 사실 핀도 레이브거든요. 귀엽죠? 이것도 레이브인데 일단 이 맨투맨은 저는 레이브 하면 그래픽 맨투맨이 제일 먼저 생각나거든요. 제가 레이브를 처음 알게 된 것도 그래픽 그런 맨투맨 같은 그런 거여가지고 그래서 더 좋아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크롭으로 맨투맨이 나왔어요. 이 컬러가 진짜 예쁘거든요. 약간 블루랑 오렌지 옐로우 약간 그런 컬러에 그래픽을 진짜 잘 만들었고 이렇게 장미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오늘 스커트가 원단이 보시면 두 개로 구성이 돼 있어요. 제가 약간 이런 느낌 좋아하거든요. 하나에 다양한 원단 들어있는 거. 여기랑 아래쪽에는 이런 느낌 뭔지 알죠? 약간 신축성 살짝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가운데는 뭔가 자수로 되어 있는 듯한 약간 꽃무늬 같은 그런 스트. 치마 이렇게 보이죠? 이 라인. 여기 딱 중반까지 속치마가 있어서 숭해 보이는 거 없이 입을 수 있는? 이게 핏이 되게 예쁘거든요. 밑에가 살짝 벌어진 듯 하면서 그런 느낌? 허리는 그리고 이렇게 밴딩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조일 수 있어서 마음껏 조였다 늘렸다 할 수 있는 저는 그래서 좋더라고요. 이 스커트도 처음 보자마자 제가 반했던 제품이거든요. 가방 오늘 이 백팩 들어줄 건데 이것도 레이브예요. 작년 시즌에 백팩이 좀 나왔었는데 그때 실버로 좀 큼직하게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딱 컴팩트한 사이즈로 나와가지고 아주 딱인 가방이 나왔어요. 이거 보시면 살짝 새틴 느낌이에요. 그리고 수납이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일단 수납이 하나 되고요. 쉽게 꺼내기 좋은 뭐 그런 에어팟이나 그런 것들 넣기 좋고 여기도 또 수납이 있어요. 여기에 진짜 에어팟 넣으면 좋겠다. 여기에 이렇게 똑딱이로 자석으로 수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여기는 똑같이 그냥 백팩 같은 그런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주머니가 하나, 이렇게 요만한 주머니가 들어가 있어요. 요 정도 사이즈거든요. 꽤 커요. 그래서 이게 기본 아이패드? 큰 거 말고 기본 아이패드 사이즈가 들어가는 그런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백팩에서 제일 불편한 점이 뭐냐면 이거를 계속 이렇게 조였다가 풀렀다가 열고 막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옆에 쉽게 바로 넣을 수 있게 뒤에 또 포켓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바로바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아주 좋다는 거. 그래서 여기 또 보면 약간 셔링 디테일 있거든요. 되게 귀여워. 요즘 유행하는 고프코어 룩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좀 귀여움 한 스푼 딱 넣은 그런 느낌? 오늘은 좀 시끌벅적한 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안녕. 지금 에코랜드에 도착했어요. Say hi. 진짜 이거 찍을 거야? 나 보이는 거야, 이모 보이는 거야? 나 잠깐만 줘봐. 나 풍경 잘 찍어, 진짜. 약속이야. 이모야, 반주 떨어졌어. 나 배고프면 말해. 이모, 지금 8초밖에 안 됐어. 지금 8초밖에 안 됐다고. 그만해, 그만해. 8초, 15초, 15초. 30초 지나면 보여줄게. 근데 이모, 이모 내가 아까 30분 있다가 보여줄게 한 거 있잖아. 그 영상 또 어디 갔어? 그 연결해서는 할 수는 없어. 한번 그러면 30분 후라고 일단 적어놔. 알았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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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재밌어? 쭉 위로. 귀엽다, 그지? 엄마가 해. 니들 먹고 싶으면 시켜. 근데 엄마 그건 차를 두고 왔거든. 아니, 컴퓨터에 두고 왔어. 몰라. 빵이 어디 있어? 속상하다고 해서 처음 놀랐잖아, 그치? 걱정했어? 먹어 이제. 나 아껴 먹고 싶어. 근데 왜 이걸 찍는 거야?